E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진행한 신행숙의 공모전의 시상식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직접 수여한 영예의 대상은 가정사의 불행을 신심으로 극복한 이정희 불자의 신행숙이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이 차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내게 남은 건 뇌병변 장애 판정과 망가진 몸 그리고 다친 마음뿐이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재활을 위해 시작한 108배와 법화경 사경이었다. 절망적인 삶의 순간을 수행과 기도로 이겨낸 이야기. 신심 깊은 불자들이 가슴으로 풀어낸 뭉클한 사연들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함께 마련한 조계종 제6회 신행숙의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을 쓴 이정희 불자가 대상격인 총무원장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출가한 동생의 원재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가정사의 불행을 참선 수행으로 의연하게 극복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요즘도 일주일에 4일을 퇴근하고 난 뒤 2시간씩 참선을 한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바라본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수없이 묻고 묻는다. 다음 생에는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승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처님 닮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신행숙의 공모엔 우편과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모두 162편이 접수됐고 이 중 2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신행숙의 당선자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부 대중 모두가 신행숙의 당선자들의 삶을 닮아 불자로서의 신심을 굳건히 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교 원장상은 자궁경부암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불교에 귀의하는 과정을 그린 조선족 출신의 유학생 최홍란 씨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나는 부처님을 만났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부처님의 이 가피를 가족분들과 전환을 당한 모든 분들께 회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내려간 신행과 그 마음가짐은 불자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자 이 시대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여러 도반에게 나누는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신도회장상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상황 속에서 신행의 힘으로 장애를 꿋꿋하게 견뎌낸 김영관 불자의 내 삶은 부처님 품 안에서 작품에 돌아갔습니다. 불교방송 사장상은 이상복 불자의 제주에서 날아온 희망, 법보신문 사장상은 허정의 불자의 부처님과의 동행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신행숙의 수상작은 총무원장상 당선작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제목의 단행본으로 제작됐고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시대에 온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를 고스란히 삶 속에서 보여준 참 불자들의 이야기가 혼탁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